네,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를 두고 전남도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담부서가 없어 주먹구구 대응에 그치고 있는 전남의 R&D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됐습니다.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4일 발전소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여수산업단지. 두 달 전에도 화학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나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. 최근 3년 동안 여수산단에는 32건의 사고로 1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쳐 말 그대로 화약고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. 산자부와 행안부 등 5개 부처가 합동 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관주도의 이 합동 방재센터의 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또 지역이 함께하는 민간 방재센터가 만들어져서 국세 98%와 지방세 2%로 큰 격차를 보이는 세수 비율을 조정해 산단 안전과 환경 대책에 투입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. 중앙재난통제본부에만 맡기지 않고 전라남도가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지금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과 또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빈약한 R&D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. 올해 전남 R&D 예산은 경남의 5분의 1, 전북의 3분의 1 수준인 상황에서 경남은 3천억이 증액된 반면 전남은 300억이 삭감됐습니다. 연구소도 없고 대학도 없고 기업도 부족하지만 전라남도에서 미리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이 부분은 좀 해줬어야지 하지 않나. KBC 이동근입니다.